이게 성형수술이랑 비슷해요. 우리 의사 선생님마다 약간 성향이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잘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두 번째, 헤어라인 상담 시 필수로 물어봐야 할 질문 또는 알고 가야 할 상황들은, 글쎄요, 헤어라인 상담 때 이게 성형수술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 코 수술도 의사 선생님마다 약간 성향이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잘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내원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의 헤어라인 교정 수술을 많이 하시고 하는구나, 어떤 경향이라든가 어떤 디자인이 본인이 좋아하시는가. 예를 들면 이마를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가운데 라인들을 많이 내리는 이런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측면이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하는 분, 그러니까 측면을 굉장히 안쪽까지 메꾸거나 측면을 많이 내서 측면 라인을 교정해야 되는 분, 뭐 구렛나루를 하는 분, 뭐 등등에 따라서, 또 M자 소량, 우리 미니 헤어라인 교정이라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만 하는 분에 따라 조금, 물론 잘하는 선생님 다 잘하세요. 예, 다 잘하실 겁니다. 근데 특히 그래도 조금 더 한쪽 부분을 더 잘하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수로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내 유형에 맞는 수술을 얼마나 이 의사 선생님이 많이 하셨는지 또 스타일이 어떠신지를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필수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참고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